주께서 기리바사서 1장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길을 일기하소서. 온 몸담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은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고 다윗의 인도자와 영혼을 받았으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네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람은 가시나무를 계시하여 나며 가슴이는 실패를 계시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의미가 되며 여기만 소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장 성경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거신적고 예여원이 많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영광이 충만하 예배하자 몸의 변화 제 힘으로 받게 되니 변하로다. 몸에 온전하라. 다른 자는 경쟁하니 영원히 충만하라.
받으려 예배하자. 중심으로 다치는 자 자고 넘칠 꽃 받아 예가 오는 날에도 물과 양식 공급하기 용어진 순간 예배를 드리는 자 알람명코 일동 착석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 중에 높이 계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호를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시려고 창세전에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지 여정하시고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께서 인자가 되셔서 우리 죄인을 찾아오시되 야곱의 집에만 찾아와서 왕이 되시고 야곱의 족속들이 저지른 죄를 몽땅 걸머지고 아버지 율법 요구대로 나무에 높여 달려서 정월 14일날 유월절 양으로 한복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인들이 거룩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약해서 강한 마귀를 따라가고 또 잡혀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 위치를 분명히 알고 복받는 방법을 배워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기 말에 여호와의 말씀이 끝나는데 애굽 땅 중앙재단 여호와의 재단 구름 타고 쉴 때 남은 양떼를 모으는 이 애굽 땅 구의사 재단에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당할 것인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 풀 때에 남은 자제도록끔 말씀 밝혀주시고 또 용이 큰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야곱의 집에 고난이 왔나이다. 고난에 불모가 와서 질병의 고난, 영적 고난, 정신적인 고난이 와서 우리 야곱을 괴롭히고 있나이다. 야곱이 심히 미약하여 혼자 쓸 수사오니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날마다 싸우고 이기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안식일 우리의 사망을 땅에 묻어놓고 주님이 혼자서 하나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증거를 11번이나 보여주시고 구름하고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 계시록을 주시면서 이 계시록이 작은 책이지만은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일 것도 없고 지키고 증거를 마치라고 하소사오니 저희들만 되면 못합니다. 예수님이 대언기도 하시고 보좌 7명을 보내주시사 우리의 강박과 마음도 노려주시고 우리의 본질을 피해간 사나가 죄를 완전히 녹여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말씀만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시원산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강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너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만하시 봅시다.
성경은 에덴을 찾는 회복의 책입니다. 약속서인데요. 계약서입니다. 그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눈이 있고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다 깨끗하지요? 다 됐지요? 그런 다 가겠죠? 대답을 못하시오.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본문이 우리 내용이에요. 여러분 속을 여러분 못 봐요. 이 육체도요, MRI 찍고 엑스레이 찍어야 속이 보이죠? 육안 눈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걸 심정 상태, 신앙 상태를 뭘로 봅니까? 이 본문이 조명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세요. 이 말씀이 빛이라니까. 이 빛이 나를 비춰내면 내 속이 보여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많이 망가졌어요? 요즘 싱크홀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 서양에서는 옛날에 아파트 동네가 다 빠져버렸대. 땅속으로 들어버렸대. 그 지구가요. 구멍이 나죠. 그 잠실 지금요. 빨리 이사가서 그 싱크홀 빠지고 집이 아파트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예? 그 서민촌은 괜찮아요. 부자들 사는 데가 하나님 화가 난다 같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인천에 2m 싱크홀 생겼는데 오토바이 가다가 빠져 죽었어요. 재단면에. 뉴스 안 봅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뒤집어 엎어서 다 버리겠대요. 그걸 보여준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느냐? 대단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구약에 제일 사랑한 아들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잡아먹겠어요. 잡아먹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왕이 고린 백성입니다. 위치가. 하나님은 주인이 고린 종이란 말이요. 더 가깝게 하나님은 남편이 고린 부인이란 말이요. 부부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생이 고린 제자입니다. 관계가. 예? 그렇게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건방지게 올라가지 말고. 위치를 지켜서. 예? 예수님 선생님이죠. 나비죠. 우리 제자란 말이요. 그 선생님 말 잘 들어요. 무슨 말 합니까? 선생님이 우리 보고 무슨 말 합니까? 계시록 10장에 작은 적 꿀같이 먹고 해가 써도 다시 연하랬죠. 잘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계시록 몇 권 지냈어요. 한 권도 안 지냈지. 그럼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 안 본대. 순종도 안 하는데 얼굴만 내밀면 되겠냐. 그 말이 바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간입니다. 돌아갔다 해요. 간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니 우리가 돌아갔지. 우리가 불순종했지. 우리 있는데 선악과 질 때문에. 여러분 날 때부터 선악과 질이 가져왔기 때문에요. 어머니 초곡지 나 깨물었지. 가만히 볼까 이런 것 같아. 안 깨물었어요? 왜 깨물었어? 저도 안 난다고. 그래서 많이 맞았지. 머리통을. 때린 사람, 이것도 때린 사람이 있죠. 저 깨물면 이렇게 때린다 이게요. 그래 자꾸 깨물면요. 자꾸 깨물면요. 키니 내려라 키니 내. 키니가 뭐예요? 긴기야. 옛날 말로. 그 말은 써요. 그렇게 애가 안 먹어. 그 막 잘 뜯어요 막 애가. 저기 쓰니까. 그래 애기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것도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때리거든요. 막 싹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세웠어요. 그게 7년 6개월 만든 솔로몬 성전이 수르바벨은 절반 잘라서 4년 3개월에 건축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 구약에 보여주는 모델이고 주님이 와서 예수님이 땅에 와서 피로 교회를 세울 때에 그때 율법교회가 46년 전 솔로몬 헤롯 때 성전입니다. 요 한 몸이 향했죠. 예수님 그 성경 보고 뜯어버리라. 내가 3일에 딱 지어주겠다. 그게 통하겠습니까? 하늘의 말씀과 땅의 이 이체가 통하겠느냐? 안 통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죽이면은 3일에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이 더러워 못 쓰겠어요. 세탁해야 되겠어요. 원죄도 잡을 때도 깎았단 말이요. 그 예수님 오셔서 닦아주는 거예요. 피로 닦아주고 말씀 닦아주면요 영육이 된다 이 말이요. 산다 이 말이죠. 그럼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열왕기상 좀 찾으세요. 예. 우리 형님 솔로몬 왕이 예, 걸어간 역사인데요. 열왕기상 솔로몬이가 살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리아 산당에서 예배를 드는 거예요. 거기 3장이거든요. 3장 좀 봅시다.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바로로 더불어 예, 인연을 맺죠. 인연은 이제 혼인했다. 혼인. 애굽 집에 장가갔다. 솔로몬이가 그 딸을 칭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피력해, 성이 피력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이제 성전의 대행이죠. 아직 성전 건물이 없으니까 그냥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예? 자, 하나님을 위해서 소를 천 마리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몇 마리 잡았어요? 오늘까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스피커가. 들리게 들려요? 그 대답을 못하게 되겠죠? 몇 마리 잡았어요? 못 잡았지? 그 양은 몇 마리 잡았어요? 소는 못 잡았다. 그리고 구약에 잘난 사람이 솔로몬이요. 천 마리 잡, 천 마리를. 예? 그 하나님은 뭐라 기뻐요? 그러니까 뭐 죽고? 여러분들 자꾸 아들, 딸들이 뭐 사다리면 뭐 죽고? 물어보죠. 그런 딸이 있어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막 날마다 막 엄마 아버지 앞에 선물 사다 마시면은 부모가 돈이 많은데 뭐 죽고 아빠도 10개 줄까 5개 줄까 그렇게 할 거 아니요? 안 통하는데 말이 통해요? 그러면 받으려면 많이 갖다 드리면 받아. 솔로몬이 다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 베이비가 옆에 용이 있다가 신경질 나네. 난 안 주고. 그래서 솔로몬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면요 베이비요 깨부러 먹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 동호 보냈는데요. 다 넘어져요. 이번에 술밥을 시대인데 술밥도 마찬가지야. 용이 막 뜯어먹어. 여러분 속에 용이 있어요. 나를 보고 미워하면 용의 세력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 웃지도 않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이 재단을 공격하면 뭐라고? 용이요. 그 솔로몬 공격하면 용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향이 용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뭘 듣고 있어요? 하나님, 나요. 어린애 같아서 이 나라를 통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만 주세요. 얼마나 겸손해. 지혜만 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해서 아빠한테 열쇠 주세요. 나도 몇만 대 주세요. 할 거 아니요? 그리고 안 했거든요. 지혜만 주세요. 그 하나님 참 기특해서 그러면 네 원하는 거 다 가져버려. 그래서 북이 하나 다 덤으로 쪽 덤으로 덤 덤은 공차요. 그럼 4장 좀 봅시다. 자, 4장은 솔로몬의 번영인데요. 4장 29절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제가 삼천 자문을 말하였고. 예? 아니 젊은 사람이 자문이란 말은요 자문서지 자문서. 그 잠자가요 바늘 잠자요 바늘같이 귀한 말씀이 자문이라 해요. 예? 인간들은 말하면요 완전 못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문이에요. 그 우리를 찔러서 응? 침 맞아봤어요? 침이 막대기요 세요 가늘어요 굵어요. 구름 부대도 동침도 있어, 큰 거, 그 작은 게 많지. 그 침을 찌르는 거예요, 목적이. 신경을, 각성을 주는 거예요. 찔러서 깨우친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바늘인데 우리 찔러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자문서입니다. 그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시큰 당하고 나서는 성령 받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택해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택해 쓰면 왕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왕 받을 자격이 있어요? 뭐 왕만한 그런 일거리 있어요? 왕이 될 만한 일을 했냐고요? 못했어요. 저만 지었잖아. 그 솔로몬도 작보라고 우리 형님이에요. 솔로몬가 발자취가 우리 갈 발자취예요 지금요. 그리고 구약이 거울 아닙니까? 응? 자 삼천 잘못만 했죠. 우리는 삼천만 아니고요. 예언서 다 할 거예요 지금 앞으로. 다시 예언. 예? 다시 예언할 거죠. 삼천 개만 되겠어요? 수만 개가 되겠지. 그 노래는 일천 다섯이며.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세요. 5장에서 이제 프리메이션이 나오는데요. 두로만 기람하고 솔로몬이가 이제 백한곡 교회 지으려고 나무 가져라 또 금도 보내라 해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불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요즘 프리메이슨 말 들어봤죠? 영어 프리메이슨, 자유석공조합이란 말이요. 자유하고 석공을 돌게는 기술자, 석수. 예? 자유석공조합을 붙여다 이게요. 그게 하나님하고 막아 붙었다는 것이 솔로몬 붙인 거예요. 그 막이라는 놈은요, 엄청 심시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6장 보면요, 솔로몬 성전지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예? 누가 그 일을 했어요? 홍해가 누가 건넜어요? 모세. 요단 간 건 누구요? 여호수아. 그 사사시대 지나고 솔로몬이 왕국에 와서 아버지가 다윗이고 큰왕이 사울이요. 그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하나님도 기름을 옮겨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의 집에 솔로몬이 나왔어요. 다윗의 아들이요. 19명이죠. 19명. 그 중에도요. 이상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들 놓은 게 솔로몬이요. 솔로몬 엄마가 누구요? 남의 엄마도 잘 아시네. 바세바 알아? 하도 많이 들었어, 그렇지. 바세바가 우리야 아내지 다윗 아내 아니요. 이거 완전히 가정 파괴범이고 성경이 없는 사건이에요. 성경도 안 했다 이게요. 근데 하나님 일단 다윗을 살 기름을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 알았어요? 여러분 잘못도 예수가 책임졌어요. 여러분 잘못도 보세요. 예수 대응기 되죠.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를 위해서 보호자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와 있어요. 이웃절 피가요. 그 이 집을 쳐내는 예수가 찼어요. 야곱집만 그래. 에세집은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 짓는데 480년 됐어요. 나온 지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그 2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지은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 지금 규격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지은 장이 길이가 60규빗, 강이 20규빗, 직사각형이에요. 그 눈을 감아도 성경 보니까 그 이적이다, 진짜. 지금 성경 보죠? 암모사 며칠 있어요. 왜 안 봅니까? 주인이 달러. 하나님 아니야. 용이야.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식당 가서 혼자서 그 비디오 이게 뭐지 모니터 보고 예배 드려. 옆에 사람 지강된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성전을 7년 6개월 했고요. 자, 7장 6장 38절에요. 자, 6장 37절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9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피력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즉각 7년 6개월인데요. 7장은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지었어요. 그럼 7년 6개월 더하기 13년은 얼마요? 20년 6개월. 근데 솔로몬이가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요. 10장은 스바 여왕이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지혜 왕이 솔로몬이고 인기가 대단해. 어깨 올라가는 거 지금요. 최고요. 그런데 용은 못 이겼어. 만약 솔로몬이가 용을 이겼다면요. 예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예수야. 이 지구촌에 하늘에서 예수가 와야 되지 땅에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만원씨는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 왔어요. 문성명씨는 압도성씨는 다 사기꾼들이 용이 들려서 용의 일꾼이요. 예? 오늘 불교는 석가는 용이 들려서 공자도 유교도 마찬가지로 예수밖에 다 절도의 강도요. 예? 자, 요한복음 10장에 8절에 나보다가 먼저 온 자는 뭐요? 절도요, 강도요. 그럼 지금 수르바벨보다 먼저 온 자는 뭐요? 잘 아시네. 선녀가 선생도 잘했다. 그럼 모세보다 먼저 온 자는 뭐요? 절도의 강도요. 그 예수고를 일곱 7대부에 따라서 대표 종이 오는데 그 종에는 하나 인정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 인정한 종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종이 막 100번 넘어져, 1000번 넘어져도 이렇게 힘이 있어. 그렇게 솔로몬도 마태 1장에 예수 족보를 딱 털었어. 여러분들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그 길을 줬다 기분 나쁘게. 니는 뭐 다 남기나 똑같지? 그게 그거지? 예? 지나부의 집합이지? 부전자전이지? 모전여전이지? 예? 알아들었어요? 아담은 다 똑같아. 다 죄인들이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구약이 뭡니까? 우리 거울이요. 구약을 보고, 아, 내가 솔로몬이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하고 무슨 관계요? 오빠요? 누나요? 오빠야? 솔로몬 나이 몇 살인데? 3000살이요. 여러분 나이 이제 70이지. 그게 여동생이다. 따라서 나는 솔로몬의 여동생이다. 남자는 남동생이다. 그게 성경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가 성전 짓고 낙성식 예배를 드려요. 그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6절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일부러 만드세요. 이거 인정할 수 있대요. 자, 솔로몬이가 마지막 기도를 끝을 냈는데 45절에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미리 말했죠? 하나님 나도요 내 백성도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그럼 죄 짓고 잡혀가도 거기서도 이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게거든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속죄입니다. 교회는 구약에는 건물이요. 건물, 땅, 식당자. 그 지금도 이 교회를요 예배당 이렇게 씁니다. 예배당, 교회당. 그 우리는 교회의 계집 땅이 아니네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라. 그런 사람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요. 그 원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택해 불러댔다. 내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와도 안 여줘.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야 교회가 되지. 교인이 되지. 성도가 되지. 하나님이 에서같이 버린 사람은요. 천년만이 와도 안 됩니다. 그 야곱은 택해놨더니 어디 갔든지 주님 따라가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베델 강량이 하고 베키도입니다. 예? 원리가요.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이삭에게 이스마엘 아니고 야곱에게 에서가 아니고 수르바벨에게 와있단 말이지만 원리가 축복권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천년을 변해도 1점도 안 변한다고 마태복음 1장에 했어요. 5장 17절이죠. 그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세요. 내가 온 것은 율법에 그 히브리어가 보면요. 전부 글자예요. 전부 다 찍혀요. 그거 읽다가 바깥 갔다 오면요. 파리가 안 들어와서 똥을 싸버렸어. 그 글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회개 돌아가서. 그렇게 히브리어는 읽다가 나갈 때는 덮었고. 우리는 일어났다. 한글이야 뭐 파리가 뭐 똥을 싸서 알 수 있어요.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있죠? 그렇게 한국어가 세계 제일 아름다운 글자고. 여러분, 유명한 선진국가에서요. 한국학과에서 대학에. 예? 한국학과가. 어떤 민족은 찌아찌아 민족은 한국을 국어로 삼았어. 앞으로 천년체들 한국말이요. 포주말 될 것 같아. 왜? 여러분, 수도니까. 서울이 수도요. 천년시대에 영적 시원이요. 그리고 부의사 했던 데서 수도에 이렇게 딴 데 가면 안 되잖아. 예? 자, 다윗이가 나라 세운 것이 시온산이죠. 여신 거기 오셨어. 거기서 죽었었어. 거기서 갔었어. 거기서 아마겟도 전쟁하면요. 이 지구가 다 이제 새하늘 시작한다면요. 어디서? 주님이 수도를 사물카면요. 샘미랑 하나님께 동방간거 해보자. 그래서 결혼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 추우니, 예? 새 수도가 모릅니까? 그리고 4대강도 모릅니까? 그 성경 역사요. 응? 왜 다른 대통령한테 임명받아서 4대강을 그 용목하면서 합니까? 돈 많을 들여서. 그게 성경에 에덴도 강의 얘기라니까요. 에덴 동산 다시와 적학골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이 우리들도 받게 됨. 그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을 가진 헐덩어리 사람 만들어서 육체적인 이 세계에서 오곡백과 먹고 사는 게 하나님 보기 좋다.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물질 세계를 육일 만들고 보기 싫대 좋대요. 보통 좋아 심이 좋아. 근데 심이 나빠졌지? 그 쓰레기 됐지? 그게 불태우고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에덴동산 다시 오면 어디서 하면 될까? 세매장벽이 넓으니까 서쪽에 있지. 이번에 동쪽이다. 그래서 부의사가 한국에서 터진 거예요. 부의사가. 유다가 한국이 유다요. 축복권이. 그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어요. 유다를 범할 자가 없어요. 푸틴놈의 죽는 날이요. 이건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요. 부지경이요. 시진핑도 부지경이요. 부지경이 좀 크지. 그 푸틴은 뭐요? 몽둥이요. 유다는 뭐요? 사람이요. 유다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은 몽둥이 지배하고 부지께 불빼고 하잖아요. 그 이사 7장 아닙니까? 7장, 8장, 9장, 10장에 하나님의 작전과 세계 문제가 이사 10장인데 아수를 들어서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린대. 그 아수는 뭘 했어요? 내가 도끼지, 내가 톱이지. 하나님, 야, 농부가 너를 들었었지 네가 농부를 들었냐, 이 바보야? 그런 뜻이에요. 그 이 지구에서요. 제일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번에는 스룹바벨이요. 이거 말 안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일 받겠다는 게 제일 많이 받아요. 별로 잘라도 못한 거. 가나뱅이. 가부 고아들 같은데. 가부죠? 가부 많죠? 우리 교회는 가부 할머니가 많어. 그게 복도거리야, 복도거리. 예? 그런데 죄를 왜 짓느냐, 그 말이야. 죄를 솔로몬이가 1,000번째 드리고
솔로몬이가 얼마나 사랑받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새 이름 줬어요. 여디디아라고. 사무엘하고 12장에. 네 이름은 여디디아다. 내가 지구촌에 너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라면서 그래. 하나님 사랑을 잡아먹고 제가 붙는 거예요. 달라 붙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뱀이 잡아먹었죠. 일막에 일막. 그 솔로몬 2막이요 지금. 그 예수 초대면 3막이고 이제 4막이요 지금. 시대마다 뱀마귀는 자기 사명이며 참소권. 깨무는 거, 찌르는 거, 잡아가는 거, 뺏는 거. 그 강대국들이 약소국과 사람 뺏어가고 돈 뺏어가고 응? 땅 일본 우리 한국 뺏어가죠. 힘이 세니까. 그게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그 6천년 전쟁에서 인간이 뭐 평화가 뭐예요? 공포만, 두려움만 어떻게 핵을 피하고 어? 땅이 언제 꺼질까? 조심히 걸어가고 싱크홀 때문에 응? 그다음 언제 핵전쟁이 터질까? 그래서 육자회담이 뭡니까? 한반도는 핵이 없어야 된다. 이 세계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핵을 자꾸 만들겠어. 그렇게 남방이 찌르면 북방이 누르면 그때 술바벨 사명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되요. 그럼 한 장 넘겨서요. 11장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 성겨놨고 이름도 새 이름 주고 시계도 주고 다 줬는데 하는 짓이 반대로 가는 반대로. 11장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아니 이스라엘 여자도 많아요. 그렇죠? 한국도 여자 남자 한 절반 되지요. 여자도 많아요. 근데 외국 여자를 왜 필요하냐고. 외국 여자를. 응? 솔로몬이가 외국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방의 여자. 이방은 뭐요? 본방이 아니요. 씨가 달라요. 마귀 씨요. 하나님의 왕이 마귀의 딸을 데려다 결혼하면 되겠나? 안 되겠죠? 이게 고장난 거예요. 이게 선할까요? 그래서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이방 사람에게 말라.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그게 혼혈 금지법이죠. 그 가인의 씨하고 셋의 씨가 결혼을 만드는데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을 예뻐해서 결혼했다가 홍수에 빠져 죽었다고요. 예? 그렇게 셋의 아들을 졸다가 가인의 딸을 만나서 결혼해서 빠져 죽었다고 말이요. 알아들으세요? 영적 졸았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귀신 들렸어요. 셋의 아들들. 그래서 가인의 딸이 예뻐 보여. 여러분도 시온이 예뻐요? 바벨이 예뻐요? 그런데 바벨은 화려한 바벨론 자랑말라. 바벨이 화장했단 말이요. 바벨이 화장했어. 그렇게 시온이 따라가는 거야. 그게 WCC야. 알아들었어요? 영적으로. 세계적이죠. 그래서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랴. 저희 신은 귀신이에요. 이방은 귀신이에요. 육자백기 하소서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연애가 뭐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연애하십니까? 연애 상대가 누구요? 구의사죠. 재림주. 재림주를 위해서 구의사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의 사랑을 받아가야 된다. 이 말씀, 세일의 말씀을 받아 안 가면은 영육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솔로몬은 여기서 빗나갔어요. 하나님 사랑 안 했어요. 애굽 여자, 모압 여자, 이방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같이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선악과 꽉 찼어요 지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으면요 그쪽에 책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닭을 많이 기를 때요 이웃집 닭하고 어울려 놀다가 집에 안 와요. 그 집에 자요. 장닭이요. 아니 그 집단에 대해서 닭도 이겨서 그러면 나중에 가서 찾아와서 야 너 또 갈래 안 갈래 뚱뚱이 패. 그 닭이 말 못 알아들어. 예, 이웃집에 암닭이 있거든. 따라가. 그 자요 거기서 장가 가서. 그런 식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권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 잘 듣겠죠? 그 억지로 가지, 하기 싫은 억지로 가지. 교회도 억지로 오고 세상이 좋은데. 이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에 타락이 됐어요. 아담 후손은 똑같아. 다윗도 솔로몬도 누구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3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입니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게 큰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천 번째 드리고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왕이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도둑이 나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못 이겨. 여러분, 마귀 못 이겨요. 예? 마귀 이기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게을러지고, 자꾸 잠만 자고, 어? 말도 안 듣고, 거기 뱀이 속에 들어가서 그래, 뱀이.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요, 쫓아내요. 야, 나가, 사탄을 물러가. 근데 사랑 못 받으면요, 결국 죽고 있대요. 예수 사랑 못 받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 1차 사랑 받았어요? 6월절 사랑? 내 주의 보혈은? 한번 불러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좋아요? 아니, 그만해. 그걸 부르면 안 돼. 그 가사가 좋아요? 만족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천국 가고 육체는 이 손으로 제기했다가 흙으로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님이 걸으셨어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대신 죽잖아요. 대신. 그 대속의 죄물.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보신다 안 보신대. 폐역도 허물도. 왜 안 보느냐? 그 발락이가 말한 거예요. 발락을 보고 이 발락이 피리물로 막 너 야곱이 누군지도 못한 배드로 하나님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죄를 하나님 눈 감고 안 본다니까. 그렇게 네가 아무리 야곱을 저주해도 하나님 저주 안 주지. 그만이거든 지금요. 그럼 솔로몬 왕이 후비가 뭐야? 후비가 왕후 정식처럼 왕후가 7명이야? 70명이야? 70명? 700명? 여러분 어떻게 700명에다가 운동자 꽉 찼는지 그걸 다 알아보겠습니다. 그 번호법 다 1번, 2번, 3번 번호법 다 해야 알 거 아니에요? 나 이 성경 보면요 삼천 지혜 받은 사람이 대단하다. 어떻게 여자 7도 잘 몰라보겠는데 응? 700명을 다 알아보냐 그 말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첩으로 또 300명 더 붙여놨다. 네? 이 성경 빼버릴까요? 어떤 목사 나보고 그래요? 제 목사 그 성경 거짓말이요. 무슨 천문을 장례가 났고 그런 목사도 있어요. 제가도 목사는요 6월절을 몰라요. 제가 봤어요. 목사님 6월절이 7월 다음에 6월입니까? 그래? 이거 정신 발 그때 목사들 뭐 아니 가짜 목사 많아요 지금요. 성신 안 받은 목사가 딱 차서 지금 이 땅에. 그다 장사꾼들이요. 성경 팔아먹고 다녀. 그렇게 다 볼 수 있다 같이. KNCC 한국의 큰 교단 9개가 천지교 손잡았어요. 누터가 부활하면요 그 기사에게 맞아 안 맞아? 기사에게 맞은 놈들이야. 응? 우리 목사님 세임 받았을 때 항장도 기사에게 맞았거든. 왜? 교회 빚을 놔두고 지가 부산대 안 갚아줬어. 내려와. 너 장로지? 다치니까요. 꼼짝 못해. 건세이기 때문에 세임이 건세인데 그 68년도 67년도 8월 15일날 거기 있었어요. 수도원에서요. 여러분도 우리 건세에서 나갈 때요 계속 11자 입에 재앙이 나가요. 예? 증인이 건세가 나갈 때 재앙으로 땅을 쳐요. 누구도 덤벼들지 못해. 처장 건세요. 그럼 솔로몬의 죄가 바로 우리 죄라니까요. 예수님 마태오장에 형제를 위함한 무슨 죄? 지금도 위험한 사람 있죠? 누가 제일 미워? 남편, 아내, 사이가 미워. 사이 미워, 몇 손자 더 미워? 안 미워요? 미울 때 있죠? 아, 미울 때 있어. 그래, 시험에 빠지면은, 뭐, 잘못하면 서운하면 미워. 섭섭하겠죠? 섭섭이가 막이요, 섭섭이. 섭섭할 때 있죠? 사람은 다 섭섭해. 내가 잘못하면 섭섭하죠? 안 섭섭해, 내 잘못해도. 괜찮아? 그 시험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마귀를 못 이기는 결론에 나왔어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마귀가 더 큰 마귀 붙어. 하나님 머리 떠나면 마귀도 새끼 마귀와. 예수를 편하게 믿는다? 가짜요. 잘못 믿으니까 편해.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용이 잠단적 설쳐. 밤낮 참소. 계속 10장 있죠. 자, 용을 잡는 헤롯의 제자가 아들 놓는데 그 아들이 13만 4천 명이 용을 잡는데 그들이 무게가 뭐냐?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증거의 말씀 두 가지. 그걸 가지고 죽기까지 싸워야 용을 이긴다는 것이 조건이요. 피한 말씀 증거. 그러면 솔로몬의 장가 가서 이제 세계 1등이요. 응?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의 장가 몇 번 같아요? 어? 2,000번이야, 2,000번이야? 3,000번? 그건 3,000 국녀지. 국녀는 만들어 가야잖아. 그럼 진시황은요, 2,000번. 백자 의자도 1,000번 같다, 돼. 역사 찾아봐요. 나도 한번 찾아볼게. 1,000명도 많은 거지. 여러분 몇 번 갔어요? 시집을. 그게 그거요. 그러면 형제를 위로했다. 예수님은 살인했다. 그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풀면은
뭐 했다? 가늠했다. 그럼 남반에서 여자 볼 때 잘생겼네, 가늠했고, 여자가 남자 보고 그게 잘생겼다면요, 가늠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을 보면 여기 대립이 가늠통이야. 그러면 잘난 사람도 대립이 탤런트 나오잖아요. 월드 미스, 응? 미스 코리아. 그 스톤 산 죽인다니까요. 집 안 잤지 왜 나와? 응? 재직할래, 재직해. 그 여러분도 못생기게 그 안 나가지 잘하면 그 텔레비도 간단히 가만통에 들어가. 그 가면 스톤 산 죽인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 그렇다고 말해요. 그 구약은 육이기 때문에 육적 가늠이지. 신약은 영적이란 말이에요. 그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 탔지요. 그 음녀가 세계교회예요. 근데 육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서 3장도 하나님과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은 육이란 말이요. 그 하나님 관계가 가늠이라는 거예요. 왜? 용 따라간다. 세상 소망이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 잘 살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늠이다. 그 말이요. 그 세상은,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이고, 이 세상은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저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밖에 그거 가요. 그 새 시대가 우리 집이지. 이 땅의 집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이 땅에 안 속해 되겠죠? 너희는 땅에 속했지 않느냐? 나는 안 속했다. 나 위에서 왔다.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갔습니다. 승천했죠? 다시 오십니다. 그때 만나자고 이 다시는 준 거예요. 그 이 다시는 뭐냐? 우리 속모습이요. 아, 내가 나를 몰랐더니 내 속에 이렇게 지금하고 더러운 게 값차다는 아셔야 돼요. 예? 알아요? 그 어디서 남의 잘못이나 남의 단점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더 더러워. 그 바울사도 보세요. 율법에서 최고요. 너무 가진 거 많이 가졌어. 응? 가마리아 뭐라 생기지? 유대인 중 유대인이지. 베나미 지파지. 예? 또 로마 시민권 가졌지. 나 때부터. 세상에 뭐, 구김이 없어요. 근데 담배 새끼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는 그게 쓸모없는 거야. 예수를 만나니까.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나는 세상에 가진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구정물 통 부었다. 그럼 나는 두 가지 자랑한다. 내가 가장 약하다는 거. 연약함을 자랑하고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거. 그 다음 한 가지는 갈라디아 6장에 14절에 십자가 밖엔 잘 떴다. 이제 사람 됐지요. 그래서 사울이가 바울이 된 거예요. 사람 됐지요. 여러분도 이 8일로 통해 구의사 재단 5일로 은비 십자가 이걸 자랑 안 하면요 주님 못 만나요. 만나주진 않습니다. 그 예언서의 핵심이 5일로 기호입니다. 그 예표종은 64년도에 구의사 지도놓고 다섯 성읍 때 네 성읍 때 8개월 만에 65년 5일로 근데 그분은 총회 날 8월 10일 받았지만은 실천이 안 됐잖아요. 예표기 때문에 그 손이 나와서 74년도 구의사에서 75년도 와가지고 다니엘 사장의 7대가 출발해서 75년 8월 15일이 합법적인 전3년 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우리 모델인데 여러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거울 딱 보면요. 이 거울 맞아요?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보여요? 최대강이 보이네. 안경 떴네. 여러분 보이네. 이게 구약성경이요. 딱 빼면 내가 보여. 안 보이면 그 눈 버린 거야. 소경이야. 예? 그 육신의 소경은 거울 필요 없지요. 소경 거울 봐요? 소용없어. 거울이나 거울 그 글자 자체도 없어. 소경 집에는 거울이 없어요. 있어도 모르는데 뭐. 그래, 눈 뜬 사람은 애기도 이거 가져, 애기도. 요즘 아가씨가 현대백 처음 거울 가져, 거울. 거울은 아가씨 있으면 그것도 돈 좀 주지, 산 거. 다 가지고 다니는 거 왜? 그 곤란한 거 잘난 거 그거 보려고 해. 그 생기적이 전체에서 이렇게 딱 관리했어, 아가씨들이. 지가 최고인 줄 알까봐. 그게 잘못됐지요? 그게 귀신 들려 그래요. 귀신 들리면 그리고 닦고 바로 해. 성신은 속을 다 속을 살펴. 내 영혼이 종류가 그한 거예요. 겉단장 아니고 속단장. 그럼 솔로몬이는 우리 포맨이기 때문에 겉으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로 가서 4절이에요. 대왕기상 11장 4절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타락이죠. 아버지는 다윗은 그래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못했단 말이에요. 그 갈수록 더 타락이 돼서 400년 만에 나라를 없애버렸어. 거기 여호야김 왕 사는 606년에 바벨론이 잡아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거기 솔로몬 다윗의 범죄에 연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 노아 때는 아담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물로 씻어버렸고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삭이 나와서요. 약속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2000년 지나서 율법을 끝내고 신약이 2000년이요. 그 예수의 갈릴리 빛을 비쳤는데 2000년에
예수님의 사람이 더 풀어 부패하게 돼. 그래서 하나에 불태워버리고 남은 자만 만들려고 애굽 땅 중앙재단 하나, 한 재단, 다섯 성급대 우리 재단이에요. 예? 그래서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솔로몬 왕이 십계명 건넸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계명 주려고 불러 올렸어요. 40일 금식시키고 돌판에다 10가지 써줬거든요. 솔로몬이 그걸 다 빼먹어요. 1, 2, 3, 4를 다 빼먹어.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천주교는 두 번째 계명 빼먹었죠. 그 여러분은 성경을 인정해야 됩니다. 빼먹으면 안 됩니다. 가감없지 아닙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고물 쫓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사랑받은 종이 마귀를 따라갈 수 있는가? 응? 어떻게 총회장, 노회장이 신사참 갈 수 있는가? 응? 어떻게 따부시지 갈 수 있는가? 응? 명성껏 김삼한 목사 한국 KNCG 회장인데 또 지금은 순복음 이용훈 목사가 회장입니다.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따부시지 할 수 있는가? 은혜 받은 교회인데 그게 바로 솔로몬 타락이 오늘 교회 타락을 보여준 것이에요. 알았어요?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7절 모압의 가정한 금호수를 위하여 여기 밀곰이나 아세다로스는 금호수는 이방신입니다. 이 금송아리 노때가리 노때가리 우상입니다.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유다왕 아하스 왕 므낫세 왕은요 이 몰래왕에게 몰래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응? 이런 부처는 노시죠. 노부처 있죠. 그 안에 부를 때, 그 부처 있잖아요. 그 애를 얹어, 거기다, 산하들을. 그럼 이게 뜨거운 이렇게 꼭 불고기 같아, 철판에. 그럼 애가 아프니까, 아, 오케이. 왕이 앞에서 앉아서, 아, 신이여, 감사한데 아들 제물 반다고 앉아서. 그게 아하수방 문화성 미쳤죠.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칼을 뽑아서 목 자른 것이 시드기야 왕 11년이요. 구장 역사요. 그 오늘 기독교가 예수님 보내가지고 피로 샀더니, 기시와 가지고 묘하니까 따부수가 그러니까 푸틴 칼 들고 와서 세계를 마음 두 달 동안 잡아가는 거. 그게 수정통치요. 원인에서 들어가겠잖아요. 응?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에 창의를 낳았더니 창의 알아요? 짚을 집에 잡혀서 그럼 직업을 이렇게 깨깨깨깨 끌어 잡혔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귀를 몇 대 낳거든 마귀한테 잡히면요 소리가 나요. 그럼 잡혔다 이거예요. 그 헛소리야. 오늘 교회에서 소리 하거든요. 성경 박혀 소리 마귀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났어요. 안 들어요. 보세요.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담도 진노했죠? 솔로몬도 진노했죠? 여기 좋은 사람도 진노받아야 돼요. 한란 나기 전에 죽는 게 편하지 하액 전에. 근데 하나님 빠지면요. 봉상강에 가서요. 신분을 내야 돼. 푸틴의 종이 돼야 돼. 3년 반 동안. 그거 가실 거예요? 소련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안 들어요? 아니, 저런 사람 빨리 들어요. 저런 사람은 푸틴 하수인이야. 몸종이 몸종. 응?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몇 번? 두 번. 저에게 나타나시고, 응? 두 번 나타났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그랬죠? 그 오늘 천주교는 뭐, 세계 17억 천주교인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2개명 빼먹고, 10개명을 10번째를 둘로 나눠 놨어요. 똑똑하죠? 그걸 받아들여? 누터가 소기생에서 나왔는데, 내주는 강한생인데, 거기도 들어가? 한국의 아홉 개 교단이, KNCC가, 예? 이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 거요? 이게 제정신이요? 귀신이요? 귀신이요? 솔로몬들이 귀신 들린 거요? 그러니까 장갈 천번 같지? 응?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요? 여러분 속에 선악과 진리 있다니까요? 그거 안 뽑으면 주님 못 만나. 그거 뽑아내는 약이 세일 창조요. 세일 창조. 응?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을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나라를 뺏겠대.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가 느호보암이 느호보암 똑똑한 사람이요. 그래서 애굽에 피난 갔어. 여로밤. 여로밤인데 애굽에 피난 갔어. 왜? 붙잡히면 죽거든. 근데 솔로몬 아들은 느호밤인데 그 느호밤이가 안수받고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에 길가 갔는데 옷을 쫙 찢어가지고
12두 마리를 찌렸는데 10개를 여러 번 보시면서 네가 먹어. 그래서 열지파가 이방이 된 그때 이방이 된 이사야 9장 1절에 이방 갈 일이 되죠. 아, 본문에 그치 이방 갈 일이 그때 이방이 된 거예요. 솔로몬 범죄로 나라가 갈라졌다. 흥국이었다. 그러면 북한과 우리 남한이 갈라졌죠. 언제? 해방받고 45년 8월 10일 똑같아 북한도 강국이요. 근데 우리는 48년 8월 10일 이승만 장군님이 대한민국 국호를 해서 건국하고 평양은 공산주의 국가를 썼다. 김일성이 그렇죠? 갈라졌어. 그와 같이 옛날에 3000년 전에 솔로몬의 범죄로 12지파가 갈라져서 만인기 북쪽으로 10지파가고 다윗을 한 등불 유다만 남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 다윗이가 예수야. 예수. 구약의 예수가 다윗이요. 기름 붓거든요. 근데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권 위하여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다윗이가 모리아 사람들이 사는 여부수 사람들이 모리아 산에 살았어요. 다윗이 나라 세우기 전에. 그래서 가서 이 산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산인데 달라. 내가 나라 세운다. 그 여부수 사람들이 귀신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야. 다윗을 보고 너 백성이 다 올라와도 우리 여부수 땅에 제일 똑바로 나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윗을 모독하는 거야. 업신적인 거야. 그래서 열받았다고요. 뭐라 그러더라? 응? 우리가 그럼 너 나라에 절뚝거리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백성을 들고 가서 쳤어요. 이겼어요. 그 화가 나니까요. 여보수 땅에 여보 절뚝거리 다 모여. 운동장 모여.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죄 없는 절뚝거리 죽는다고 다시 다 죽여버렸어요. 절뚝거리 보기 싫어서. 예? 그래서 다시 이겨서 그 성을 다윗성, 시온산성, 우리 할아버지 모리아 산이 우리 축복의 산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부활했어요. 성경 원리가 그래요. 그 에덴 동산 무너졌으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옮겨 얻으러 아브라함 이사가 이사가요? 복주께 그 따라갔어요. 어딘가 묻지도 않고 여러분 일단 마지막에 축복 구이사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뭐 전도지를 통과든지 사람을 통해서 야 구이사가 왔잖아요. 그 가면 안 된다고요. 이거 끝장 내야 되지. 예? 그 아브라함 떠났죠. 아들 바쳤죠. 또 이스마엘 버렸죠. 그래서 믿음을 초상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어렵다 했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그러면 솔로몬이가 잘못해서 이제 사기에 터졌는데 오늘 본문에 본문 보면요. 예레미야 3장에요. 창기가 됐다고 창기가 400년이 돼 400년이. 세월이 흘러 400년이 지났는데 예,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 성전인데 거기에 귀신이 꽉 찼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했어요. 심판. 그래서 3장의 제목이 하나님과 교회의 영적 관음죄. 그 부부가 아니요. 진짜 부부인데도 부부가 안 돼. 왜? 신부가 바람이 났어. 그래 호세아 12장 보면요. 에브라임 바람 먹었어요. 여러분도 바람 들어 먹긴 먹었죠? 예? 무슨 바람 먹었어? 마귀 바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만들었는데 피조물이 잘못하면 창조주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었어. 야곱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올 때도 우리 데려가야 되는데 더러워서 못 데리겠어. 그래서 이사야 읽어라. 예레미야 들어라. 그럼 내가 초막대를 고쳐서 가는 것이 예레미야서 핵심이 31장 31절. 혹시 잊어버릴까봐. 31대 31. 새 언약으로 새 사람 만들고 22절에 새 일로 창조해서 여자가 남자 아들이라 이것이 우리 교회요. 해를 본 자다가 아이를 놓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 먹으면 변화가 돼요. 그럼 그는 영구치 않다고요. 구름타고 가는 거예요. 영구차고 좋아요. 구름이 좋아요. 그러면 6절은요. 과거에 그런 조상들의 우상 숭배하다가 매 맞고 잡혀갔는데 아수르에게 390년 갔다가 이걸 집하가요.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 70년 그걸 보고도 계속 그 죄를 짓는 거죠. 6절은요.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요시아는 참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왕입니다.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어요. 왜? 우상을 철폐했어요. 집집마다 골방을 조사해가지고, 노뱀을 좀 비밀로 감춰놓고, 막 조금 이상하면, 막 관계만 들어도 노뱀 막 비는 거야. 왜? 모세가 노뱀 가지고 불뱀을 이겼거든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때만 노뱀 썼지, 그 이상 안 쓰는데, 사람들은 밀어내가지고, 혹시나 도와줄까 싶어서, 배백해 절하는데, 그 요시아가 들어가서, 찾아서 망치로 깼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이거는, 너 수단이야.
따라해. 의후소담. 너 쪼가리야? 신이 아니야? 병 못 건쳐?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 할머니 참 극찬했어요. 야, 세상에 솔로몬보다 훨씬 낫다. 구상을 철폐했다. 솔로몬 구상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여러분도 돈이 조금 좋긴 좋죠? 그 금송아지요. 돈이요. 그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돈은 막 구름 따라 지나가도요. 그 마음 뺏기면요. 내가 죽으니 이렇게 눈 감고 있어. 돈 제가 돈 열어다 눈 감고 있어. 안 보게. 예? 누구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여도 사람이요. 사명이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큰 사명은 크게 붙들어준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안 붙들면 하나님 영광 못 받아요. 누가 영광 받아요? 걔가 송아지 가졌어요? 사람 해야 되는데 그 마귀가 사람 잡아먹었는데 예수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속이지. 찬내기 그 70일에 70년 새해에 다 구속의 연대가 말이 성경의 연대가요. 그래서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거는 육적으로 나무 밑에 돌멩이 앞에서 절하는 겁니다. 복 달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높은 산에 다 그런 게 있죠. 응? 바위들이 계단이 있잖아요. 떡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놓고 절하잖아요. 촛불 써놓고 그 바위가 새카맣게 끄스러지잖아요. 예배한 흔적이 있죠. 예수를 모를 때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 우상만 믿었다가 이제 복음 받은 지 130년. 응? 우리 계룡산 다닐 때 계룡산 골짜기마다요. 사람들을 다 찾아가겠어. 아마 그 돈 주고 샀는지 몰라. 전세 있는지. 안 믿겨져. 어떤 때는 남자가 다 벗겼어요. 나체로. 그 귀신이 그렇게 좋아. 귀신은 벗는 걸 좋아하거든요. 벗어놓거든요. 거기서 머리도 안 깎고 앉아서 자꾸 연부로 올려. 사람이 가도요. 상대도 안 해요. 예? 그 본 사람 있어요. 계룡산 가서. 몇 군데 있어요. 그 계룡산은 이상해. 암룡, 숭룡이 사는데요. 목욕탕에서 암룡초, 숭룡초. 용도 두 마리 한테 목욕탕 따로 한대. 암룡이 파는 목욕탕이 있고 숭룡이. 그 이름이 암룡초. 들어봤어요? 혹시 갔다 봤어요? 그 목사님 많이 더러워 기분 나봐. 용이 목욕하는 곳이야. 응? 그게 마귀는 이 땅의 왕이요. 사람을 자꾸 죽였는데 죄짓게해서 우상 숭배해서. 그 교회에 들어갔단 말이요. 솔로몬 성경 우상에 들어갔다고요. 그 금송아지에서 오는 거예요. 아론도 신의 산 앞에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계명이 던져 죽여졌죠. 그 심판이요. 그 구약은 종말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예레미야가 눈물에 선지는데 하나님의 모리아산 축복이 마태 넘어갔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심판 안 갖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신을 믿었다. 이방신을 믿었다. 칠 때요. 이는 그는 이 모든 일을 향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장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사마리아가 먼저 답했어요. 사마리아는 BC 770년에 1차, 740년 2차, 721년 3차인데 아수르 잡혀가세요. 열집판에게 39년씩 열리면 390년 맞죠? 응? 390년이요. 근데 유다는 한 집판에도 70명이요. 배나 더 많아 버리. 그게 유다는 폐역이고 사마리아는 폐역이다. 폐역은 조금 가볍고 말이 폐역은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가늠을 향하였으므로 마귀하고 우상하고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하나님 아주 결별이야. 이혼서를 줬어요. 나하고는 다시 받는다. 썩어라. 그 390년 썩고 나중에 다니엘 시다 보면요. 세일이 끝날 때 사마리아 사람 와요. 유다 사람에 유다 막대기 에브라임 묶어. 그게 에스겔 37장에 15절에 12지파가 나온 것이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역사예요. 그 구약은 큰 걸 보여주면서 종말에 이런 말씀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재단이 유사요. 우리 유다 총독술 빠면 재단이요. 여기서 이제 열지파가 다 돌아와서 5개월에 인을 쳐서 묶어요. 하나로. 그래서 시온산 천년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3년 반 역사예요. 6천년 일의 역사에 전3년 아니기 왕입니다. 전3년 모르면요. 소환이 물건을 갔어요. 아무 성경 들고 다녀서 외워도 안 돼요. 그 학교에서 모르면 안 되고 이내 목사님 모르면 안 돼요. 예표를 알아야 순이 나와요. 그 예표에 있으면 안 되고 순이 나올 때 돌아와야 되지. 예표 때 끝나는 거 있으면 뭐합니까? 학교 중에 땡땡 쳤는데 뭘 학교가 다 끝났는데. 응? 예? 유치원 몇 년에 몇 년? 1년이요? 2년이요? 그건 없어. 지 마음대로야. 그럼 3살 때 가면 6살 때 초등학교 가면 되고 유치원 가면 뭐 말입니까? 도마지무가 공부하는데 근데 초등학교 6년 학적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수르바벨 이렇게 계통이 짓게 됐고요. 거기에 복받을 거 붙어. 와, 붙으면 돼.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대 맞죠? 나이도 유다 지파죠? 그럼 술을 빨면 무슨 지파요? 유다 총독이잖아, 총독. 총독이 하는 다음이지. 이 재단이 총독재단이요? 아니, 또, 건세가 안 나가니까 무시하고 발로 밟지만은, 건세 나가면 저 신지박스 엎드려야 돼. 왜? 눈을 못 들어, 얼굴을 못 들어. 왜? 하나님 다음 총독재단인데, 인간들이. 그래서, 왕들이 올 때 그냥 와요. 혓바닥 쭉 빼가지고, 빨리 양광 벗어리 갖다 주려고. 얼마나 강력에 넘쳐서 그럽니까? 예? 예? 그것도 일반인 아니고 왕이. 왕들이 와서, 막, 재물을 싣고, 열방의 재물을. 거기서 45장, 49장, 60장 아닙니까? 응? 자,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니 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형제 간에, 열두 지파가 다 제지했다고요. 근데 유다가 제가 더 많다. 그가 볼과 나무로 더불어 행함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함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배역한 자매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사마리아가 잡혀갔다면은, 옆에서 보고 깨닫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더 한다는 거 왜 이렇게 용이 따블로 공격해서 넘어갔다, 그 말이죠. 그 이 지구촌에, 마귀, 뱀을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택해서 잡아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배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하나님 보실 때는, 유다보다가 사마리아 훨씬 낫다, 야. 예? 죄를 가볍게 지었다. 유다는 더 많이 지었다. 바꾸면 하면요. 장로교제는 세일교보다 제가 적어요. 세일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그런데 장로교보다 더 낫다고 큰 소리 치거든. 그 세일교 안에서도요. 예표종 때보다 순회종의 재단이 제가 더 많아요. 왜요? 그 말이거든, 지금요. 사마리아는 죄를 가볍게 보는 하나님이. 유다는 무게 본다. 그러면 지나간 시대는 죄를 적게 지었다. 그러면 기대를 걸었는데 죄를 더 많이 지었다. 그 예표 정도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선을 모른다고. 근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는 더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아, 그렇구나. 고맙죠? 죄를 맞았는데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죄를 적게 지면 안 데려가고. 그 공평치 않잖아요. 죄를 맞았으면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거야. 여러분도 손자가 죄지어도 괜찮지? 누구 손자인데? 내 손자인데. 그럼 손자가 행복해서 보낼까요? 고사에서 경찰서 가서 우리 손자가 도둑님인데 그 고발할 할머니 있겠냐고. 없죠? 그럼 다른 사람 고발해서 가서 막지. 막아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 사랑하는데 도둑은 막기가 우리를 막 공격해서 상처를 났거든? 그럼 예수님이 고발할까? 고발할까요? 안 하죠? 고쳐주고, 덮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모든 제도가 용서해서 편하게 잠자자 이렇게 편해가지고, 예! 지금 잠잘 때요? 지금 유다를 보고 하나님 공격해서 막 회개시키고, 야단치는데 잘못하니 말이 안 되지. 그 유다가 아니다. 지금 이 3장 말씀이 뭐냐? 핵심을 파헤치는 거야. 나는 소름을 사랑했어. 그럼 날 버렸잖아. 그래도 나는 너를 안 버려. 70년 갖다 붙여도 다 세대로 거기 술가 걸렸어요.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아들이. 그 무슨 가사입니까? 나는 공로 없어. 못해.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우리 할 일은요 읽고 듣는 거 두 가지. 지금 들려요? 집에서 읽었어요? 안 읽었어? 계속 읽고 있어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 우리 삶이 끝났어. 그 다음 성령이 와야 돼. 여러분 읽고 들을 거 못 건져. 그 조상 뒤에 물러가서 폐역을 우리 건질 힘이 없어. 이거 수술한다고 없고, 응? 약도 없고 폐역 때문에 다 6천년 동안 940억이 죽었는데 이 계획을 못 걸죠. 그런데 여기 31장에 세일이 나와. 세일로 창조하네. 예? 이 세일을 돈 주고 못 사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 말씀 듣잖아요. 없으니까. 그 부산도 듣잖아요. 지방에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일이 얼마나 귀하냐. 구름 타가는 거예요. 세일만 붙으면 다른 집 붙으면 주님이 잡아당기 걸로 가는 거예요. 그 다림절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하나님은 헛된 신이 아니다. 참신입니다. 그 본문 믿으시라고요. 너는 안 된다. 내가 해주지. 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택한 자 믿음 선물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선물 받으면 믿어져 자꾸. 안 받으면 안 믿어져요. 그래, 11절에. 자, 남은 자로 세실의 복을, 여기 회복을, 이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역사를 여기 미리 말하는 거예요. 너 70년 지나면 내가 무조건 고래에서 보내서 베사살 목자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재단이
74년도 구의사가 수륩밥을 순회제단이요. 예포가 아니고, 그 여기는 아무나 못하 영화도 안 되고요. 또 신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남경 여경에게 7명 보줘서 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배역한 이스라엘은 배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 북을 열집하보고, 에브라임 열집하보고,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냈단 말이죠.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아, 하나님이 화가 나서 잘라냈는데, 이제 40년이 10번 지난 게 400년이죠. 39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풀어서 화가 풀려서 웃어. 그래서, 야곱아, 열집파야, 돌아와, 돌아와. 어디가 부를까요? 어디는 유다가 원수 먹을 때 유다 집에 가야지. 유다 집에. 예? 유다 집에 가서 붙으래. 유다가 어디요? 어디요? 여기지. 여기를 유다가 안 받으면, 안 믿으면요, 우리 교회는 자격이 없어. 우리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이라니까요. 그거 찾아봐야 되겠어요. 에스겔 37장. 응? 자, 모든 성경은 하나요. 영육 구원인데, 37장 14절 보세요. 이 마른 뼈들이요, 변화가 돼서요, 변화시켜야 되는데,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이 7명인데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고토는 에덴 동산 육체로 가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내가 하사타라.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 유다가 먼저죠? 유다 막대기, 유다와 그 자 이스라엘 자손에다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에브라임의 열지파요? 에브라임 요셉의 장자입니다. 열지파 대표입니다. 그 유다는 남쪽에 있어요. 수르바벨 총독이고 북쪽에 에브라임의 그 열개가 와서 유다 막대기에 붙여요. 두 개 묶어요. 보세요.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있고 요셉과 그 자 이스라엘 온 족속에다 쓰고 막대기 두 개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막대기 두 개인데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연합은 뭐요? 붙이는 거요. 응?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아, 너 지금 뼈가 말랐지? 2절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사면에 뼈가 십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몸은요 뼈각이요 언젠가 될 거요. 아담이 뼈가 됐어요. 근데 이 뼈를 살려낸다는 건 어떻게? 유다를 통해서 에브라임도 와서 막대기 두고 묶어서 네 민족이 18절에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않았겠느냐. 예언입니다. 2700년 전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그 주인공이 누구요? 유다지. 그 유다가 오늘 어디요? 대한민국 여기지. 상도동에 구사재단 있지. 가장 적어. 가장 적은 거지 지하강성이야. 가장 적은데 가장 크단 말이야. 그 지뢰가 타작이 된 거예요. 한 막대기가 되게 하고 한적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소. 이게 예언입니다. 이렇게 되는 끝나요. 이게 정말의 예언인데요. 그 왕은 누군데? 목자는 누군데? 24절이에요. 근데 목적이 뭔데? 고토로 간다. 21절에 고토에 간다.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아, 다윗이 죽은 지가 400년이요. 에스겔 당시에. 근데 다윗은 누굴까? 안 죽은 다윗이 되잖아. 하늘에 다윗 예수.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다윗이 장막에 예수가 나라를 세워. 다윗이 위에 예수가 나라를 세워.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유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에 열조가 거하던 땅에 열조가 거하는 하나 복지거든요. 그들이 거하게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에스겔 서대로 순종하고 받아먹고 예레미야 세대로 따라가고 세일 창조받고 이사야대로 세일을 구하면은요 여러분만 아니고 자자 손손이 그 몇 대요 수천 대 출애굽기 20장에 내 계명을 지키면은 수천 대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3, 4대 끝장난다. 3, 4대면요 증손자가 끝나버리네. 그걸 할 거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증손자 저주받고 안 만들어? 그러면 자자 손손이 복 받아서 좋겠어요? 그럼 사람은 사람이 있어 보이게 그 사람 마음이지. 응? 자자 성선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요. 우리 길은 자자 성선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이면요 우리를 못 가게
자꾸 어지럽혀, 머리가 어지럽다, 아이고, 밥맛도 없다, 왜 몸이 흔들리느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 귀신 조갑하는 거예요. 예? 이유는 성경 안 읽어서. 따라합시다. 성경 안 읽으니까 세상이 나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잠깐 자살할 수도 있어요. 우울증 자살이거든요. 우리 한국이 우울증이 제일 많대요. 왜? 너무 갑자기 잘 살다 보니까요. 완전히 막 쏘만 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 요즘 교회인들 자꾸 죽어요. 교회인이 자꾸 죽는다 해요. 왜요? 주 5일 근무하잖아요. 그럼 토요일부터요. 자, 돈도 벌어놨지, 자가용이 있지,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설악산으로. 그래, 우리 좋은 사람은요, 설악산 와서 아파트 회사를 세워볼까, 그, 주일날 토요일에 교인이 많은 데 해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우리도 설악산 회사를 세워볼까? 응? 그거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도, 오늘 교회가 얼마나 부패되는지, 솔로몬 새끼야. 어? 솔로몬 새끼가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술을 빨리 약속했지. 다 돌이켜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죄가 많아요. 그 예수님 앞에 죄가 없어졌어요. 그분이 죄값 다 받아버렸어. 온몸이 상했는데 뭐. 그거 보면 봐요. 자, 예레미야 3장 12절에 너는 가서 부굴에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열지파에게 이르라. 지금 말하는 따구리 시시하는 사람들. 협상 중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희 나의 노한 얼굴로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여기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해요. 우리가 지금 WCC 사상을 반대하잖아요. 그 양떼들 모르고 가요. 교인은 몰라요. WCC 전문인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 딱 터지면요. 쏘았다 하면요. 서류값이 여사로 다 돌아. 그때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하는 것이 5개월 항충이 하나 나야 돼요. 그 우리는 항충 때까지 숨어 있어야 돼요. 가만히 계셔. 응? 이것만 전하면서 또 우리가 뭐 목소리 높일 수도 없고 방송과 할 수도 돈도 없고 신문도 못 내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부디 내려가면요. 대통령이 찾아와. 대통령이 찾아온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전쟁하니까 누구 찾아갔죠? 이사 찾아갔어요. 거기 36장 이사에서. 자, 노를 하늘에서 분치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여러분, 죄는 깨달으시죠? 불순종이 죄요. 예배 안 되면 죄입니다. 예? 여기 예배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매일 들어요? 매일 들어요? 어디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 인터넷으로 쓰면 안 들리잖아. 아침에 깨끗하고 이렇게 일어나기 10시인데, 응? 잠만 자잖아. 그 수요일은 공예배입니다. 사도 때부터. 자, 부활주일하고 일주일 가잖아요. 중간에 수요일이거든. 그 사도들 그 제도를 세워서 성경은 수요일이 없어요. 그 제도상으로. 그 일주일은 멀다. 중간에 모이자.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수요일이고, 금요일은요, 그 십자가 상징하고 모이는 거예요. 5일 예배라고. 이런 옛날에 5일 예배만 하지, 5일 예배. 주 5일째 금요일 5일이요. 십자가 상징하면서 그 금식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가잖아요. 그 내 신앙을 유지하려면요. 저 꼭지를 계속 빨아야 돼요. 그 영이 살아요. 아까 도둑했지요. 너희 목마르냐 그럼 물러나오라. 돈 없어도 와. 뭐 사먹으래. 포도주? 저절 사서 먹으래. 근데 야단쳐서요. 너 왜 양식 아닌데 돈 달아줬느냐. 양식 아닌데 은혜 달아줬느냐. 배 못 부르는데 왜 자꾸 허수하느냐. 나를 청송해. 내가 다이새게 예수 보낼 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 죄를 자복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이에요. 자, 성령이 가르쳐줘요. 선지가 말했어요. 읽어드리면 양심이 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 네, 잘못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구약에는 형상, 무슨 나무 밑에 절하잖아요. 지금은 탐심 우상. 그럼 탐심 있죠? 탐심을 따라가면 우상 숭배요. 골로새 3장 5절에 너희는 위의 걸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은 다 우상숭배인데 탐심을 우상숭배했죠. 욕심 있어요 없어요? 욕심 되면 자빠지지. 욕심 채우려고 바바둥 치는데, 에? 욕심을 빼버리면요 죽어요. 욕심 때문에 사는 거 선악과 욕심이요. 탐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세상 사람 하는 거지 예수님은 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요. 결혼해도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적 사는 거냐? 인간이 안 되니까 위에서 강건적으로 산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소돔 성전 70년 바벨론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세게 못해가지고.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그 하나님이 첫째로 옮겼어요. 유다에 할 말 안 하고 열지파 같아요. 열지파가 훨씬 더 가벼워 죄가. 그 사람들 보고 말하면 유다가 쌤이라잖아. 우리가
창세기 49장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 애굽땅 가는가? 그렇게 유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아, 여기 남았네 이제. 예수가 우리 남편이요? 그럼 여러분 신부지요? 신부가 뭐 남편 만나러 안 와? 응? 남편 만나러 안 오고 자꾸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남편이 와 있으면 와야지. 응? 그 이사야 54장 5절에도 이는 너희를 지은 자는 이 남편이라고 했죠. 응? 여러분 신랑 만나세요? 그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여자 하나 나오죠? 그 자가 여러분들이요. 응? 근데 신랑 못 만나고 물동이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 진짜 신랑이 와서요. 그래서 네가 주는 물은 계속 먹고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먹으면 목이 안 말라? 여자가 눈이 딱 떨쳐서 그런 물도 있어요? 내가 물이야? 근데 예수님 무슨 물이야 사람이지? 진리로. 그렇게 해봐. 여자가 물 좀 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아니 당신 생수 있으면 주세요. 그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 아, 나만 먹지 또 남편도 주려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남편이 있나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물어보세요. 남편 있다 없다? 없다 했죠. 근데 예수님은 다섯 명 있다 해. 그 여자 거짓말쟁이죠. 다섯 명이나 감춰놓고 남편 없다 해. 그건 뭐냐 하면은 7대 법이 남편인데 법이 다섯 개 지나갔어. 구약에. 여섯 번째가 예수님이 신랑인데 일곱 번째가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신랑이 와도 너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야. 지금 있는 남편 다섯 있지.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있는 남편이 된데 아직 네 눈이 어두워서 나를 못 만났어.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당연히 선지자 같아요. 맞아. 아이고 만났다 하고 물떡에 뒤집어던지고 동네 가서 예수님 모시고 가가지고 이틀 부흥했다고요. 지금 설교 끝난 거요? 끝났네 이거. 응? 이제 아직 할 말이 많은데 할 수 없지. 오후 해야 되지. 응? 오후 합시다. 자, 남편이 다섯 명인데 선악과 남편 혼혈금지법 방지법 할례법 율법이죠. 예수님 믿음의 법 남편 재림의 주 남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남편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림에 보낼 때에 정말 알고 보냈어요.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세일 창조했으니 걱정 마라. 그 세일만 깨달으면요. 여러분 양심이 있죠. 모든 동물도 양심이 있어요. 응?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죄를 한없이 짓진 않아요. 어느 정도 지으면요. 안 져요. 도둑놈도요. 돈 단테 훔쳐면요. 자료가 없으면 그냥 가요. 자료가 없으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 속을 알아요. 네가 무슨 뜻을 해도 나는 영광 받아야 되니까 너를 통해 받아야 돼. 그렇게 네 죄를 내가 다 걸머지고 대신 죽을 줄 테니까 너 따라오라고. 그래. 시큰 죄 짓다가요. 그때 힘 빠지면 그때 돌아와야죠. 그렇죠? 돌아와. 해봐도 안 된다. 이 세상 다 차지해도 내가 죽으면 헛수고다. 돌아와서 원임을 해도 세월약 세월밖에 없다. 이래요. 그 여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다. 그랬죠? 남편. 그 남편 잘생겨요? 예? 남편 잘생겨서 복받으라고요. 그 말씀 드리고 현금 드리겠습니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것상을 받으리. 삼절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받아 길게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무궁 굳세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죄인 괴수를 택하여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우리가 죄를 당한다면 천번만번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은 단번에 성경들을 정월십사일에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나이다. 이제는 주의 소유가 됐으니 잔소리 말고 주님 시킨 대로 복종을 따리는데 이대로 못하고 만날 책망 받고 야단맞고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나가가 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주님은 더 큰 사랑이 되셔서 초막절의 사랑으로 덮어서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원죄를 뽑아버리고 예수님 같이 만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새일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재단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쳐진 모든 손길 이 축복이 가정 자자손손이 임하여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가 인도하신가 역사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 용사들 심령 가정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